자, 지금 이 결혼식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에 진짜 비공개 예식이 어떻게 보면 대세였어요. 그 전에는 사실상 생중계 형들이 많았어요. 아, 2005년에 결혼한 김남주, 김승우 커플의 결혼식은 결혼식 하객부터 뭐 결혼 후 이야기까지 저희 그 생방송 스타 뉴스에서 생중계가 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게 오히려 더 난 신선한 것 같아. 맞아. 왜 숨겨? 숨기면 둘이 사지 왜 사람들을 초대해?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신랑 신부를 보고 싶은데 카메라와 모든 취재진들이 거길 그 에워싸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객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해서 그때 연예계에 비공개 이제 예식으로 많이 전환을 했죠. 성스러운 날인데 이게 누굴 위한 결혼식이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의 결혼식이 비공개 예식이 대세가 된 결정적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게 한가인스 연정우 씨. 아, 그래요? 야외에서 펼쳐졌었는데요. 그 앞이 굉장히 긴 클래식 카를 타고 딱 입장을 하시고 멋진 왈츠를 추면서 입장을 하기로 계획했는데 클래식카가 1m도 가기 전에 카메라 50대가 둘러싼 거예요. 한치 앞을 갈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결혼식이 신랑 신부에게는 굉장히 좀 악몽 같은 결혼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비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날 사회를 봤는데 신랑 신부 얼굴을 못 보고 사회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것 때문이에요. 맞네. 그리고 실제로 김한석 씨도 말씀처럼 그 연정훈 씨의 이모님께서 아니 정훈이 봐야 되는데 기자들 엉덩이만 봤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철통 보안형 결혼식. 그러니까 스타의 결혼식에 이제 경호원이 등장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2003년에 이효원 씨 결혼식인데요. 경호원이 이제 하객이랑 이 취재진 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이제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신랑을 신랑인 줄 모르고 안 들여보는 줄 모르고. 그래요. 워낙에 거짓말 치고 막 취재진이다 뭐다 하면서 막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계속 안 들여놓으면 결혼식 계속 지연되는 거. 신랑 입장했는데 입장했는데 안 들어오는 신랑 입장하는 철통 보안형이 지금 이효원 씨 말고 또 계시죠? 이효원 씨가 이제 거의 좀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2005년에 심은아 씨가 결혼하는데 심은아 씨가 좀 은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음악의 스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 심은아 씨가 누구랑 결혼할 건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취재를 열띠게 했었고 결혼식장도 갔었거든요. 수많은 이제 취재진들이 또 이제 밖에 있었죠. 또 찍으셨어요? 네, 스타뉴스잖아요. 와, 아저씨님이 그때 많이 늙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들어가 있어서 며칠을 기다리는데 우와, 아니 프리패스권이 있나요? 패백하는 장면을 촬영했었어요. 이야, 아주 찍으셨네요, 진짜. 아닌데 근접 촬영을 하셨어요, 또. 어떡해? 우와.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비공식 결혼식의 추세가 점점 이제 극비 결혼식으로 이어졌었습니다. 2015년 원빈 이나영 커플의 들판 결혼식 좀 갑작스러웠는데요. 당시 스타뉴스에서 결혼식이 열린 민박집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원래 저 밑에 저걸 하려 했는데 저걸 장소를 얘기해 줬는데 자들이 요걸 보니까 밀밭이 있으니까 좋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거지. 사실 이때 이 결혼식이 한 이슈였어요. 네, 맞아요. 사실 취재진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결혼한다 소식도 없더니 갑자기 들판에서 결혼식을 진짜 놀랐어요. 그 이후로 사실 저렇게 들판에서 결혼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김영자 씨도 예전에는 좀 이색 결혼식? 그때 나는 그 흑백 사진으로 어렸을 때 그걸 본 기억이 나요. 엄앵란 신성일 씨 결혼식 하는데 그 당시에는 축의금들 주는데 줄을 서갖고 주거든요.
서로 이렇게 다 넘어지면서 그 발이 연못이던데 돈이 연못에서 빠져서 축의금이 사기꾼이란 사기꾼 다 집합해가지고 돈 이상하느라고 하고 머리 싸움들어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22,500원 축의금 남았더래요. 세상에. 다 없어지고.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럼 선생님 그 당시에 좀 궁금한 게 그 당시 배우들이나 탑스타들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만약에 우리가 축의금을 낼 때 거의 일반적으로 얼마씩 내요? 그 당시에 전에. 그 당시에 뭐 만 원이면 이렇게 냈죠. 만 원, 2만 원. 그 당시에 그게 지금의 10만 원. 스타들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던 시절이라서 가서 그냥 밥이나 한 개 얻어 먹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찹쌀 모찌떡이나 이런 거 주잖아요. 양산도 주고 막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카스테라 빵 이렇게 된 거에다 초콜릿 이렇게 얹은 거 그냥 그거 답례품으로 떠다가지고 답례품 답례품을 꼭 줬어요.